안녕하세요, 연시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홍둥이 눈쌤이 모델을 하면서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 초기여서 화장품에 대한 흥미가 살짝 떨어져 있었던 때거든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제품을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쿨톤 색상을 항상 예쁜 색깔들로 넣어주니까 정말 좋았어요. 휘 글래스 아이섀도우 팔레트도 이가은님이 선전하셨는데, 와, 왜 이런 색깔을 이 자리에 넣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초보자여도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선명하게 인지를 할 수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왜 휘냐? 이게 웃는 소리예요. 휘! 웃는 소리를 나타낸 브랜드인데요. 뜻처럼 밝고 기분 좋은 브랜드. 모델들도 다 어떻게 이렇게 제 취향인지. 저도 피 취향일까요? 아무튼 겐 레드미님이 함께 하시죠. 고고! 피 쿠션 글래스 1.5 피치 글래스랑 1호 페어 글래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치 글래스 색상은 20.5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분홍빛이 돌고요. 페어 글래스는 17호에서 19호 옐로우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 쿨톤 메이크업 할 거거든요. 1.5호 피치 글래스를 쓰려고 합니다. 퍼프도 이쪽이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구석구석까지 바르기가 되게 편해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프라이머를 먼저 깔고 시작할게요. 밖에 있는 날엔 진짜 녹듯이 너무 덥고 습한데 실내에는 에어컨을 엄청 틀어두잖아요. 오히려 건조한 거예요. 제가 수부지잖아요. 실내에 오래 있는 오늘 같은 날에는 약간 촉촉한 쿠션을 더 선호합니다. 처음에 이 쿠션이 나왔을 때 제 호수가 뭔지 몰라서도 21호는 뭔가 어둡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5호를 산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라네즈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17호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1호를 다시 하나 더 샀어요. 두 개를 갖고 있는 쿠션이 몇 개 안 되는데 진짜 적절한 정도의 촉촉함과 커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든요. 새벽에 간지러워서 깨요. 앵 소리를 듣고 바로 불을 켜는데 딱 깼을 때 근처 벽에 붙어있다고 하는데 요즘 모기들 왜 이렇게 똑똑한지 안 보이는 거예요. 모기를 죽일 때까지는 다시 잘 수가 없잖아요. 새벽 2시, 4시에 깨서 모기를 찾아서 죽이고 다시 자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새 볼에 너무 트러블이 올라온 거예요. 오히려 좋아. 커버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커버를 컨실러로 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컨실러라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급한 출근길 같은 때는 농도에 맞는 제품을 따로 써줄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립스틱으로 아이섀도우, 치크, 립 다 하고 휘뚜루마뚜루 나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쿠션도 커버력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매미 소리, 빗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신경 쓰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역시 좀 익숙해진다 하면은 항상 더 챌린지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과정에서 저도 배우고 늘어가는 거겠죠? 커버할 게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해줄게요. 이 피쿠션은 진짜 바르는 난이도가 아주 평이한 편입니다. 밀리지도 않고 위에 더 덧발라도 착착 쌓인달까요? 서로 친한가 봐요. 아이는 피 아이 팔레트 글래스 2호 여름을 써줄게요. 팔레트 진짜 이쁘지 않나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공면이거든요. 디자인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컬러로 음영을 먼저 넣어줄게요. 최근에 찍은 영상이 다 집이 아닌 장소에서 찍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얘기 나눌 시간이 저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사적인 얘기를 좋아해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겐 레드미미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수면 박람회가 있거든요. 사전 등록을 해놔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갈 짬을 내려고는 합니다. 내일은 제가 또 새로운 일을 벌려서 발대식에 가게 됐거든요.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저런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있고요. 협의 단계인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분홍색으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데뷔크가 끝나고 나서 얼떨떨하더라고요. 수능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전력질주 같은 마라톤을 하고 나서 무대가 끝난 뒤 같았달까?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고 뭐 그랬는데 바닷가를 보고 오면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골프도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몰입을 하게 돼요. 골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실력이 는 것 같다가 다시 줄거든요. 무력이 20년, 30년이신 분들도 계속 레슨 받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진짜 까다로운 운동이거든요. 진한 몰입을 요구를 하는데 잡생각이 하나도 안 드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골프는 명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이너는 브라운 색상을 쓸 거예요. 원래 되게 연하게 그리는 편이었는데 보니까 좀 진하게 위로 빼는 메이크업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약간 해외 쪽? 뭔가 진해진 느낌? 이 컬러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줄게요. 내일 가는 발대식은요, 쇼폼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이에요. 쇼폼 MCN에서 하는 교육과정인데 원래는 돈을 내고 듣는 과정이고, 저와 같이 뽑히신 몇 명의 분들은 소량의 가입비를 내고 교육을 듣게 됐어요. 제가 쇼츠를 올리기 시작한 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틱톡도 하고 릴스도 시도는 했는데 한쪽에서 되는 컨텐츠가 한쪽에선 잘 안 되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플랫폼별 특징 같은 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네뷰크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교육을 받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고민도 얘기하고 의지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살짝 무섭기는 했어요. 매일 영상을 올리는 그런 미션이 있거든요. 15초짜리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도 음악을 고르고 박자감을 맞추고 하는 게 은근 머리 아프더라고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습관적으로 영상을 찍고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가하게 됐답니다. 이 컬러로 언더도 그려줄게요. 네뷰크가 끝나고 나서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넥스트 스텝이 뭐냐? 라는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했거든요. 당연한 경로 같은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그런 보편적인 경로를 살아왔던 사람이 맞지만 요새는 다른 길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두루뭉실 답변하면 답답하시겠죠? 네뷰크가 1월부터 6월까지였고 유튜브를 시작한 건 3월부터였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세 달 안에 유튜브가 뭐 대박이 날 거다 그런 기대를 애초에 안 했어요. 요 글리터로 애교살을 살짝 칠해줄게요. 대박나면 좋은 건 좋은 건데 최소한 1년은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글리터를 눈두덩이에 살짝 얹어줄게요. 혼자서 약간 북치고 장구치고 문서 작업, 카메라 앞에 서기 등등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잘 맞고 즐거워요. 심플할 때 보면 조장 재질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는 일이 사실 다 한단 말이죠. 저는 자주 그런 역할을 했고 보람을 느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랑도 비슷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쿨 그레이 색상인데 색깔이 흑색모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얇은 라이너로 샥샥샥 그리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물복 딱복 영상 이후로 자꾸 손이 가고 있는 브로우입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하면서 적성을 찾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던 것 같고 굉장히 초기지만 참으로 순항 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종 어떤 낙으로 사는지 물어봐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낙이 아닌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컨디션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일하는 날도 있기는 합니다. 10km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데 3km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뛸 때도 있거든요. 좋지 않은 방법이죠. 재밌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고로 뭐다? 당분간도 저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브로카라 라이트 브라운이랑 그레이 브라운 색상을 써줄 겁니다. 산후멘션 촬영 갔을 때 제니하우스에서 메이크업을 받았잖아요. 그때 진짜 느낀 게 저처럼 눈썹이 진한 분들은 눈빛 거기에 초점을 가져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눈썹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여잡고 계셨거든요. 엄청 쳐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결과물을 봤을 때 처음으로 눈빛에 먼저 시선이 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흑색모니까 당연히 그레이 브라운 색상만 사용했거든요. 요새는 이런 밝은 갈색으로 좀 톤을 밝혀줘서 눈에 시선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빛에 시선이 갔을 때 더 분위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고 있어요. 그레이 브라운 색상으로 꼬리를 조금 더 채워줄게요. 여태까지는 갈매기 느낌으로 한번 꺾이는? 아니면 일자 눈썹만 했었는데 둥그런 아크를 그리는 눈썹을 하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타임 투 마스카라! 지난번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했던 영상들, 썸네일들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언제 이걸 다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뿌듯함이 큰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들은 전부 제 채널에 기록이 남잖아요. 성장해왔구나 라는 게 보여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진짜 짱짱맨이다. 요새 주위 사람들한테도 유튜브 시작하라고 푸시를 하는 편이에요. 좀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대학생 때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땐 너무 바빠서 유튜브 잘 안 됐을 것 같긴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주위에서 1일 1영상 하는 분도 봤고 주 2회 3회도 올리는 분들을 봤는데 꽤나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루 같은 앱을 이용하면 컴퓨터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자동 자막이나 편집도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완벽주의 성향이 약간 있어가지고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해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네, 주 1회 영상을 아주 바쁘게 만들고 올리고 있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3호 페이즐 그레이를 쓸게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샵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큰 도라에몽 주먹 같은 브러쉬로 스치듯이 엄청 많이 쓸더라고요. 한 번에 꽉 한다기보다는 얇게 얇게 여러 번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워낙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뚜벅이로서의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골프 레슨도 버스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장비 저 장비 들고 다닐라니까 지치기는 해요. 예전에는 진짜 차를 사겠다는 생각?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필요성이 안 느껴졌으니까. 요새는 진짜 탐이 나기도 합니다. 끝에 색상으로 홀을 팍팍 쳐줄게요. 스튜디오 대여를 할 때도 삼각대 카메라에 화장품 이것저것 챙겨서 가야 되잖아요. 뚜벅이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시작될 수도 있다. 다음에 룩북을 찍는다면 빌려서 해보고 싶긴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가 정말 많은 편인데 요 색상으로 치크도 같이 해줄게요. 피 메이크업도 겨울철이었는데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찍은 영상이란 말이죠. 카메라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폐기했어요. 이제서야 소개해드린다는 점. 그 사이에 아이 팔레트도 나오고 립도 나와서 글래스 메이크업이라는 컨셉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진날래 느낌? 물터치로 썼을 때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추천할 만합니다. 와, 롬앤 팔레트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예요. 9가지 색상인데 훨씬 작죠. 휴대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할 만한 선택입니다. 립을 발라주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피 틴트 글래스 3호 언네임드 4호 아이싱 드로우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언네임드 피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댓글도 남겼었단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샀죠. 아이싱 드로우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고민될 땐 역시 둘 다가 답입니다. 물광 틴트를 발라보면 매트 틴트보다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광이 이렇게 뺀질뺀질 만화에 나오는 머리카락처럼 있어야 되는데 띡띡띡띡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 틴트는 광이 진짜 알아서 이렇게 착 연결이 됩니다. 덧발랐을 때 발라도 발라도 맑고 쨍해지기만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언네임드 B를 먼저 발라볼게요. 언네임드 시리즈는 웜톤 쿨톤 하지 않는 색상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다음 거를 헉 해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4번 아이싱 드롭을 섞어주려고. 물광 틴트인데도 잘 섞이니까 여러 색깔을 믹싱해서 쓰기에도 정말 편했습니다. 세미매트한 쿠션이 새로 나왔어요. 런칭 전에 미리 제품을 선물 받으신 크리에이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 안에 드는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같이 썼을 때 이렇게 예쁜 핑크 색깔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쓴 조합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어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힙함을 한 스푼 더한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했네. 머리 하고 올게요. 짜라란! 제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피! 퓨어 글래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피 스웨이드 쿨톤 메이크업도 기대해주세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금방 또 만나요. 빠이!